너무 시끄럽네? 이 집이라면 정말 못 살 것 같다. 아니 도대체 저 천장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너무 끔찍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층간소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많이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소리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수백 미터짜리 빌딩도 짓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만들고 건설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을 했는데 층간소음은 잡을 수가 없는 건지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지금까지 기준대로 시공된 조건이 층간소음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건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장 구조는 배관이나 덕트 그리고 전기 배선 같은 걸 보이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천장 공간 속 때문에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다소 증폭되는 영향이 있다고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8층에 위치한 이곳은 층간소음 연구소입니다. 이름 그대로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ENG센터에서는 층간소음을 포함하여 주거 성능을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진행해 왔으며 단순히 주거 성능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자 구조, 재료, 소음, 진동 등을 기반으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연구소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 우리가 그저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층간소음. 전문가들이 말하는 층간소음이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음을 통틀어서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주거성능 실험동인데요. 제가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경량 충격음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중량인데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오. 어? 이게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냥 쿵쿵대는 정도? 그냥 공 좀 튀기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이 밑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 바닥을 눈에 안 보이는 진동으로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밑에서는 낮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 나와 있는 기술로 경량 충격음을 잡기가 더 쉬워요? 중량 충격음을 잡기가 더 쉬워요? 지금은 경량 충격음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얘는 충격이 가볍기 때문에 완충제 같은 걸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힘든가요? 그렇죠. 얘는 무겁기 때문에 완충제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알고 보면 복잡한 아파트 바닥 구조. 완충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경량 충격음은 거의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중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면 안 돼요? 실제로 2003년 이전까지는 120에서 160mm의 슬러브가 주류로 시공되고 있었고요. 2003년 이후부터 180mm에서 210mm 바닥 슬러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50mm를 적용하는 현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1dB, 2dB 줄이면 해결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걸 계속 하나씩 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에 따라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닥을 어떻게 만들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는 레미안 고요한 실험동을 짓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을 헤아려 조용함과 편안함을 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미안 고요한은
층간소음 전용 실험실입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곳인 만큼 레미안 고유한 실험동은 골조나 마감 등이 현재 레미안 현장 표준에 맞추어 시공 중인데요. 실험동이 완성되면 현재 층간소음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마감 공법이나 각종 재료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은 단지 레미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성능이 확보되면 해당 기술은 다른 건설사들도 이용할 수 있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좋은 설계를 하고 자재 선정도 잘 하고 계획대로 설계해서 최종적인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실험동을 짓고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건설회사의 노력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세상에 나누려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1층처럼 마음 편하고 꼭대기층처럼 조용한 아파트를 누릴 수 있게 말이죠. 누가 쿵쿵 소리를 내었는가 궁금할 일이 없는 아파트 꼭 만들어주세요. 안녕.